서막이 올랐습니다. 반판당 5분의 한인 메뉴, 드높은 명성 자랑하는 민물 매운탕입니다. 나는 이집 매운탕이, 이집 매운탕이 팥한 것 같아, 팥한. 응? 팥은 어떻게 말하는지. 저희는 다른 매운탕들은 그래서 미나니, 뭐, 숯과 이런 게 안 들어가요. 무슨 게 무례야. 팥에서 이 단맛을 내요. 그래서 팥을 많이 넣어요. 대파 있나? 대파. 누가 뭐라 해도 난 이 대파. 어? 무슨 고기예요? 이거 맥인데? 맥이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몰래 방앗 소리 들린다. 맥이 너무 크다. 뭐뭐뭐뭐뭐. 요거는 무슨 고기예요? 아 이건 껍질. 껍질. 그냥 물고기를 그냥 넣었네. 자르지 않고? 어머! 어떻게 먹어요 이거? 먹어봤어요? 아니야. 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럴 정도로 눈을 이렇게 크게 뜰 정도로 안 그래도 눈이 큰데 이러니까 굉장히 푹이 긴탈한 부드럽게 넘어가더군요. 너무 맛있어요. 저는 국물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. 맛있는 거는 이제 국물에서 정답이 나와요. 아. 그쵸? 제가 먹어본 매운탕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생선 요리를 주로 어떻게 해 먹어요? 튀김으로. 튀김? 아니면 오븐에다가 약간 구이처럼 하는데 근데 너무 맛이 없어요. 저는 한국의 그 구이 이렇게 구이? 네, 구이 좋아요. 내가 프라이팬으로 구워봤는데 집에 고등어 냄새 한 일주일 살 것 같아요.